안녕하세요, 방구석 야구입니다. 지난번 NC 다이노스 영상에 이어 4위 LG 트윈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순서는 작년 순위의 역순입니다. 목차는 지난 시즌 정리, 2020 시즌 희망 요소, 2020 시즌 불안 요소,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입니다. LG 트윈스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여 준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지만 1승 3패로 아쉽게 탈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에 진출했다는 점과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79승을 달성하며 4위로 시즌을 마감했다는 점으로 봐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년차를 맞은 윌슨과 새롭게 KBO 무대에 데뷔한 켈리, 이 두 명의 외인 듀오는 자타 공인 리그 최고의 외인 원투펀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토종 에이스 차우찬은 시즌 초반 쾌조의 스타트를 펼쳤으나 5월부터 본인 특유의 롤러코스터 피칭을 선보이며 4.12의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승을 올렸음에도 6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걸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 13승의 4점대의 평균 자책점이면 부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우석은 1차 지명 선수이지만 17-18년 그저 공만 빠른 유망주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최일원 투수 코치의 조련 아래 180도 달라졌습니다. 1.54의 평균 자책점에 34세이브를 올리며 단숨에 리그 특급 마무리 투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 정우영이라는 특급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불펜 투수로 5월 중순까지 0점대 방어율을 유지하며 화려한 등장을 알렸고, 아무래도 신인인지라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3.72의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끝마치기는 했으나 시즌 초중반에 보여준 엄청난 임팩트와 좋은 성적으로 97년 이병규 이후 22년 만에 신인왕을 수상하며 LG 트윈스의 지난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투수 쪽에서 특별히 희망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압도적인 외인 원투펀치 윌슨과 켈리 모두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차우찬까지 더해져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확실한 3선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간 개투에도 신인왕 정우영과 부활의 성공에 20홀드에 3.3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진해수, 보직을 불펜으로 확실히 전환한 후 데뷔 이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김대영까지 이런 매직으로 리그 수준급 불펜진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끝판왕이 된 고우석은 국제대회 경험까지 쌓으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투수진은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히 잡힌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이도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부상이 없는 한 투수진은 걱정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2018 시즌이 끝나고 양석환이 입대한 후 비어있는 3루 자리 새롭게 영입된 김민성이 잘 채워주었습니다. 정성훈 이후 꾸준히 약하던 3루수 자리에 그나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던 양석환의 공백이었기에 많은 LG 팬들이 걱정했었으나 김민성은 화려한 타격은 아니지만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상무 전역 후 복귀할 양석환까지 더해져 내야를 더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 이글스에서 정근우를 데려왔습니다. 만 37세의 많은 나이지만 최근까지도 눈에 띄는 기량 하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루수, 1루수, 외야까지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정근우의 타격과 수비력, 그리고 경험은 팀 전력에 큰 존재감을 내뿜을 것 같습니다. 유강남은 현재 LG 트윈스의 대체 불가 안방마님입니다. 보여지는 클래식 스탯들은 투구 타자 속의 양의지를 제외하면 리그 정상급 스탯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부적인 성적을 보면 주자 없는 상황과 주자 있는 상황의 타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타율 2할 9푼 8리에 12홈런이지만 주자가 나가면 2할 3푼 5리에 4홈런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득점권에서는 2할 1푼에 3홈런으로 더욱 저조했습니다. 현재 유강남이 특별히 부상을 당하거나 극심한 부진에 빠지지 않는 이상 주전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득점권에서 보다 좋은 타격을 보여주어야 타선의 짜임새가 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윌슨, 켈리, 차우찬을 제외하고 4, 5선발을 맡을 임창규와 송은범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입니다. 임창규는 지난 시즌 직구 평균 구속이 140을 넘지 않으면서 제구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선발로 나올 때보다 불펜으로 내려가 롱 릴리프 역할을 수행할 때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볼넷을 남발하며 팬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발 자원이 부족한 현재 이번 시즌 개막은 지난 시즌처럼 선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송은범 역시 지난 시즌 중간 트레이드로 LG 트윈스에 합류한 이후 2018년에 좋았던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 7일 이후 선발로 등판한 적이 없는 만큼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한편 팬들의 불안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키플레이어로 고우석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시즌 평균 구속 150을 웃도는 빠른 직구를 무기로 LG의 뒷문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리그 막바지까지 SK의 하재훈과 세이브왕 경쟁을 펼쳤고 블론 세이브도 단 4개만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이 끝난 뒤 2019 프리미어 1, 2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내내 재구가 불안하며 주자를 쌓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3경기 3이닝 평균 자책점 6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트 시즌과 국가대표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팬들은 멘탈이 좋지 않은 선수지만 잠실 야구장의 2점으로 운이 좋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우석은 이제 고작 만 21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이런 경험은 모두 앞으로 좋은 경험치를 쌓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LG 트윈스 입장에서도 고우석이 무너지는 것은 팀이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2020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LG 트윈스의 2020 시즌 전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규 시즌 2위였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최종적으로 3위로 시즌을 마감한 SK 와이번스의 시즌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마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구석 야구였습니다.